사장님 한 번씩 머리 안 아프세요? 뭐 두통이었다. 두통은 있어요? 예. 그럼 머리가 이렇게 한 번씩 아픈데? 혈압은? 혈압은 정상이. 혈압은 정상이고. 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들어와요? 네. 근데 올해 또 삼재죠? 작년부터요? 근데 사장님도 3월 12일생인데, 보시기에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빈틈이 없어 보여? 좀 완벽해 그렇죠? 있어요. 네. 하도 빈틈이 없이 보이는데, 집사람이 삶이 좀 깝깝하겠어. 쉽게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 뭐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놓으신 거죠? 네, 많이 이제 좀 내려놔도 안 되죠? 근본은 이제 몸부림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각시들이 아주 성격이 대단해요. 대단하고, 일보 종사를 살라면 좀 집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죠. 이 각시들이 그래. 우리가, 이, 더군다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살아온 세월이 너무 한이 많아.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한이 많기 때문에 내 가정 하나만큼은 정말 빈틈없이. 근데 있다 보니 답답하잖아. 사장님은 부러지면 부러지지 휘어지지는 않거든. 네, 성품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병이 아파도 행자분이 있어도 어느 날 곳이 없어. 또내게 없으면 죽어야 돼. 근데 뭘 해도 열심히는 하는데 큰돈 버는 것도 없어. 네. 지금 뭐 하세요? 재개발에 대한 일을 하고 요새요? 있습니다. 네. 그게 마음이, 그게 잘 맞으세요? 뭐, 다른 게, 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는 투자를 안 하고 할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뭐 그냥 서류하고 이런 거 합니까? 예, 용역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역에. 그거 하신 지 오래됐어요? 한 5년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15년 정도 15년. 특별한 것도 없고 내가 사업을 해도 그렇게 잘안 되실 건데. 됐어요. 네. 맞죠? 자손도 내 마음대로 안될 건데. 근데 사람 마음은 또 여려요. 사장님.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마음도 여린데 너무 차라리 막 경찰관이 되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 나라밥을 탁 드셨으면. 그쵸? 근데 왜 사장님한테는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많지? 그거는 잘 사람의 마음이 아픈 거는 모르겠는데. 네. 첫째 이유로는 제가 믿었던데 실망이 많다. 아, 예. 예, 그 가슴앓이가 너무 커요. 근데 지금도 그런 가슴 여기야. 한 번씩 이게 탁 위에 돌두덩이가 앉아 있는 거 맨치로 가슴이 이렇게 쿵 하고 있다. 그죠? 제가 두 번째 이제 이혼한 여자가 첫 번째 여자하고는 뭐큰 그거 없이 뭐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고 두 번째 여자는 내가 참 엄청 잘 해줬어요. 좋아서. 네,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해줬는데 지가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그래, 캉. 그때 내가 내 인생에서 최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글쎄, 지금 그렇잖아. 사장님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욕심 내니까, 이제 세상 얼만큼 살았잖아요. 장가를 마러 가요. 혼자 사는 게 이제 외로워서 외로워도 장가 가도 여자가 내한테는 옳은 여자가 없어. 지금도 알고 지내는 사람 있잖아. 뭐 특별하게 뭐 사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가. 있었다. 살림 사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알았어요? 사장님은 다른 데는 상처보다
이 같이 사는 배우자들한테 캬 이런 게 있어.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첫째는 건강. 왜? 남들이 볼 때는 다 건강이 좋다 하지만 자기 몸을 건강을 많이 세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위, 두 번째는 허리. 허리는 좀안 좋습니다. 그렇죠. 허리. 그리고 신경이 보이기에는 이제 머리 두통. 두통이 어찌 보면은 건강해 보이는데 내가 볼때 신경을 좀 쓴다든지 뭘 많이 이렇게 사장님이 뭘 신경을 쓴다든지 복잡하다 뭐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입맛도 없어. 이 해결할 때까지.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경이 내가 좀 그렇지. 오염되는. 그런 게 머리가 아프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첫째는 두통, 건강이 잘못하면 사장님은 뭐가 오느냐? 치매 와요. 치매. 그리고 인간의 상체가 사장님은 사람한테 정을 많이 안 주는 건데도 마음이 여리거든. 보시기에는 막 이래 해도. 그리고 올해는 어디를 이동한데도 이동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리 비를 썼어? 어머니가 비를 썼어? 뭐 아버지가 저렇게 뭐 신도회 회장을 오래 했으니까. 이래 막 비른 분이 계셔. 공을 많이 들이셔. 그도구로 사시는 줄 알아. 맹도 한 번씩 두 번씩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큰 돈이 들어와도 내가 큰 돈이 안 되고. 사장님은 사장님 육신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심도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돈 주는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얼굴이 가만히 계실 때는 인자하신데, 인상 쇼가 막 성질내면 누가 옆에가 말못 해, 무서워서. 그쵸? 근데 이제 좀 웃어야지. 그리고, 사장님 오늘 뭐 이동이 하나 있다는데 이동하실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모르겠어. 어디 이동이 하나 나온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말합니다. 움직거리지 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시라.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요. 동지 때가 넘어가면. 그때까지 지나면 괜찮는데, 여자분이 하나가 또 온다 하거든? 근데 여자를 만나면 안 돼.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여자로 봐서. 참, 그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뭐, 비는 공덕으로 살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대법절이거든요. 이런 줄도 계시지만, 대법절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 전입니다. 한 번씩 산에 가시다가, 절에 계시길랑, 한 번씩 갔다 오세요. 네, 자주 갑니다. 사장님 갔다 오셔야 돼. 그래야 머리가 안 아파. 한 번씩 머리가 바늘로 콕 찌르는 것이 아프다. 그리고 대장 조심해라고 나왔어. 사장님, 대장. 응? 술 많이 안 드시죠? 술은 못하는데.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사장님 자체는 사주에는 술이 없어. 근데 내가 한번 아프면 되게 아프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보기보다는 돈을 잘 쓰는 것 같아도 꼼상이다. 맞습니다. 꼼상 맞죠? 사장님은 꼼상이죠. 내 손에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생각해서 돈을 쓰고 정확하시고, 샘도 정확해. 그쵸? 근데 이거 맞아. 누구 볼 사람이세요? 네? 뭐볼 아니, 내가 사람이세요?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보세요, 이제. 그 미랑 그산 내면 인골인데 산이 이제 번지인데 그게 3,720평이라. 이들 문중 땅이라. 근데 이 저거가 자기들 팔라고 내놨는데 내가 지금 살락하는데 내가 돈은 진짜 빌리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사람 문중에서 지금 자꾸 틀죠? 누가 속 나서질 않아요. 그렇죠? 자기 호주머니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계세요. 기다리면 예.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중에서 서인은 팔라고 서인은 가만히 있어.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차피 그 땅이 나 판다고 말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최고 위 어른 쪽에서 조금 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때그 자손들이 팔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동수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문서입니다. 근데 한 가을쯤 돼 보세요. 8월 달 넘어가면 그때 되면 아마 그 답이 오지 싶어요. 올해 지금은 초에는 살나무 못 사. 초에는 없어요, 문서가. 여기 집띠라도. 저희 아들 앞으로 하려는데 아들이 아들은 몇 살이에요? 37살이에요. 정묘생. 정모생? 10월 10일생. 10월 11세? 예. 아들보다 이제 아들 앞으로 사가지고 아들 앞으로 해가 팔라. 근데 지금 살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팔라고 지금 살라고 하지 말고, 아마 아버님이 지금 돈을 지는 것도 가을이 돼야 되고, 아마 파는 사는 것도 가을이 돼야 돼요. 한 6월이 넘었고 7, 8월이 돼야 돼요. 근데 문중에서 지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님 이동할 일 있냐고. 이동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문서야. 근데 지금 초에는 문서가 없어요. 6월이 넘어가야 돼. 그리고 저쪽에서도 지금 결정이 날라면, 제일 어른은 이제 답이 없고, 아랫둘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얼마 몇 개월, 한 2, 3개월 안 가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문서를 그렇게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올해 10월 12생, 조상대기서 들어가는 거니까 문서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장가를 지금 지금 못 가지? 왜못 갔어요? 여자가 뭐 있나 짜다 새끼 지가 아버지 성질하고 비슷한데. 보기는 털털하게 보이지? 굉장히 아가 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요즘 여자들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 살아오. 이거 안 닮은 거죠? 똑 닮았지. 근데 장가는 어차피 올해 내년부터 문서가 들어와요. 장가 문서는. 그리고 보기보다는 까탈스럽 거든 이게 여자 보는 눈이 알아요? 맞습니다. 여자 보는 눈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아버님 이래 실적 보는 거 아니잖아. 아버님도 여자 보는 거 까탈스럽잖아. 그럼 아들은 아닐까? 이 아들은 아닐까? 그리고 아버님 본산이 어디야? 미랑입니다. 밀양이에요. 밀양 어디예요? 만우사 절 있는데. 만우사 절이 있는데죠? 갔다 오세요. 자, 본산에. 본산 아버님 시간 나면 본산에서 산소 쪽에 조상 있는 자리에 가서 절좀 하고 와. 뭐 엄마 아버지 산소를 말합니까? 엄마 아버지 산소만 가면 되겠어요. 그거 갔다 오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갔다 오든지 갔다 오세요. 그리고 가셔서 아들 짝지어 달라 그래. 조상이자 짝지어 줘야 돼요, 너. 너는 본인이 짝지어 오는 거 없어. 너는 조상이지 지주야. 백년해로 해. 근데 나이가 지보다 많지는 않아겠다. 연하겠다. 근데 좀 까탈스럽고 살이 찌도 안 되고. 내가 또뭐 중매를 한 대군데 했는데 어찌 까탈스러운지 새끼. 아버님이 까탈스럽잖아. 그러면 너무 탓을 하고 있어. 야는 여자가 첫째로 뚱뚱하면 안 돼. 아세요? 그리고 여자가 늘씬하고 이뻐야 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봐도 남이 봤을 때 아, 괜찮다 할 정도가 돼야 돼. 그리고 여자 자체가 좀 푸근해야 되고. 깐깐하고 스트레스면 얘는 안 받아. 근데 이 15생인데 15, 12생인데 얘는 아버님 각시잖아요. 조상에서 이념에 맞춰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장가 못 가. 그리고 내년에 아마 올해 가을에 만약에 자람 하나 들어오면 내년 가을에 간다 소리 나와. 야가 38 돼야 가거든. 그 내년에 갑진년이라. 갑자기. 예, 갑진년에는 괜찮거든. 아버지도 문서가 있고 얘도 문서가 있어. 그런 게 지금 아버님이 뭐 땅을 산다 이래 해도 지금은 못 잡아. 조금 더 있어야 돼. 돈도 들어올 때 운세가 받아 들어가지. 그렇지. 무조건 들어온다고 운세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계모년이라도 지금은 검은 토끼의 년이잖아. 근데 초전에는 돈이 없어, 다. 근데 아버님은 문서가 한 6월 넘어가면 아마 그 말이 있을 거야. 그러고 그거는 제법 살아놓고 나면 돈 되겠는데? 그 땅에. 기업에서 지금 살라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몸사가 몸 주는 거 돈이 되겠다.
얼마 정도 받겠습니까? 아유, 제법 많이 바꿨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돈. 근데 올해 가을쯤 돼야 돼요. 사장님, 가을쯤 되고. 아들 앞으로 한 다음이죠, 그 땅을. 예, 예, 아들 앞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 그거 대고 기업에서 산다면서. 네. 사장님이 사가지고 네. 기업에서 팔아먹는다 이 말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파는 거는 이제 당장 팔 거 아니잖아. 내년 돼야지. 그렇지. 조금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사가지고 그래. 조금 가 있다가 팔아야지. 그렇지. 내년 되면 사장님 이게 조금 많죠. 내년에는 이거 좀 많죠. 고생 어느 정도 했네. 뭐 많이 했구만. 그리고 삼재라도 내가 들어올 시기가 있어. 근데 이 머리나 조금 조심하셔. 자문은 침이 오겠다. 신경을 먹으러 오르마 있습니까? 자문은 퐁 온다, 퐁. 사장님, 퐁 오면 어떡할래? 그, 삼당진에다 내가 또 산업단지를 지금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삼당진은 지금 말만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런 말만. 그렇게는 돼요.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아이고. 조금 더 있어야 돼.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그거 두 가지 다 잡지 말고 일단 미란값만 잡으셔. 미란값만요? 삼당제는 지금 말만 나오는 것뿐이지 아직 개척된 거는 없거든. 내가 둘러볼 때는. 그렇지. 맞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개척된 거 그건 욕심이요. 욕심이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서. 그럼 제가 2015년도에 울산 역 앞에다가 치료를 해가지고 그 돈을 좀 몇 억을 내놨어. 네. 그때 이제 내려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 바뀌어도 지가 그거 따나 그거 연락하면 지가 조금 시간 가야 돼. 아직까지 그게 묶기가 있는 상황이잖아. 묶인 거를 지금 풀으려면 얼마나 지금 말이 많겠어. 사장님이 돈이 들어올 때는 돈을 이따가는 사장님이 내가 그 돈을 거기다가 몇 억을 넣든 뭐 100억을 넣든 어쨌든 그걸 묶어놓은 상태야. 사장님 명을 이사 왔잖아. 맞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별을 두 번을 했잖아. 명 이사 왔잖아. 네. 돈하고 바꿨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것도 지금은 때가 되고 시가 돼야 되고 아마 올해는 그냥 만약에 말이 나도 간다 해도 그게 내년 돼야 이게 뭐지 말이 나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가 만약에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지금은 이제 전부 다가 같이 투자인 사람들이 같이 다가 이제 같이 한 몸으로 일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말만 나오지 그리고 이 밖에서 같이 한다 해도 이 사람도 시간이 조금 가야 될 거예요. 그래 아시가 되기는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3년 안에 3년은 되기는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3년 안에 지금 이 사람도 자기도 3년을 보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이거를 해놔야 입질이 다 커진다고 생각을 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3년 안에 사장님도 지금부터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0까지는 돈줄이 조금 들어오지. 지금 이제 올 가을부터. 그리고 살 수 있으면 빨리 사세요. 근데 지금은 안 살 거야. 조금 더 있어야 돼. 왜냐면 누가 서인을 흔들고 서인을 팔르고 이래. 아들이 그 여자가 이제 학교 선생인데 저 선생하고는 좀 잘 맞습니까? 맞지. 짓다나는 여자도 또 배운 데도 있고. 네. 그리고 여자하고 그렇게 뚱뚱한 편은 다 아니구만. 근데 고집이 좀 세다. 진주에 있는 여잔데 광시라던데 진주 광시라던데. 고집이 좀 세다. 주장이 좀 강하겠네. 둘이가 빠져 가겠다. 근데 이제 둘이서 직업을 일단 나눠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자가 잘 간다 하면 자기하고 잘 간다 하면 아마 내년 되면 간다 소리 나옵니다. 그렇지, 지금 뭐 해도 매년 가야 되지. 어차피 사장님은 며느리 보는 것도 내년이야. 38이고 지금 내가 땅 문서를 지고 판다 해도 내년이야. 근데 사는 거만 올해 이 애 앞으로 산다면서. 근데 야도 지금은 지금 음력으로 치면 3월이단 말이에요. 3, 4, 5, 6월 달 넘어가야 돼. 그래 해보고 나면 그 대신에 사장님은 여자 만나고 그냥 친구처럼만 만나서
건강 조심하고. 제가 팔자가 그런 뭐. 팔자가 뭐 각시가 어디 있어? 각시가 있어 보면 뚝 떨어지게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말부부를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든지 그래가 살면 부부가 오래가지. 근데 아침에 땡 하고 들어오면 저녁에 땡 하고 들어오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한 집에 지붕 살면 사장님 얼굴만 쳐다보면 화가 나. 왜? 안 깎아져. 사장님이 안 부드럽거든. 인상 말씀을 안 하시면 화가 난 것 같고 이렇게 웃으니까 웃으니까 억수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좋은데 사장님 얼굴 자체에서는 조금 강한 편이잖아요. 인정하시잖아. 그런데다가 또 사장님 성품이 유들유들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냥 짚고 넘어가잖아. 맞아. 아이라? 맞습니다. 유연필 이래 놓으면 왜 이게 여기 와가 있느냐? 부터 해서 이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사장님은 따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고지식 하거든. 맞죠? 네, 좋은 사람이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아니, 사장님 자체가 좀 고지식 해.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나라밥을 먹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어. 그냥 경찰로 좀 가지. 아이고. 저 눈배도 그렇고, 막, 이 기도 막 딱 들을 때는 듣고, 안 들을 때는 막 딱 닫아보는 분이잖아. 그리고 이 마음도 그 대신에 허리 조심하시고, 머리 한 번씩 신경 조심하세요. 그리고 요 목줄기가 한 번씩 아프다. 이거 잘못하면 사장님, 요새 치매 말하면, 쉽게 말하면 치매, 아니면 풍화. 건강 항상 조심하시라고. 혈과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응? 외로운 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친구처럼 밥이나 먹고 쉽게 이야기하면 연애나 하고 한 번씩 바람 불고 그렇게만 만나고 사서 그래야 사장님 돈 돼. 알았어요? 네.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내가 풍수지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사장님 눈이 맑잖아. 사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저 삼촌에 갖다 데려다 놓으면 어느 정도가 좋고 나쁜 건 아시잖아. 맞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집에 도사 아버지 있잖아. 대법으로. 아, 그래요? 대법줄에 도사줄 있잖아. 도사줄이 뭔지 아세요? 지리도사입니다. 지리도사들은 사장님은 그냥 우리가 길에 가다도 저 집이 될까 안 될까 알잖아. 그게 지리도사입니다. 그리고 따끔 공덕은 있어요. 사장님 집에는 대법줄에 따끔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를 안 보이고 사장님이 여사를 이 고집이 아니다 싶으면 그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분이세요. 그죠? 네, 이게 무너지더라도 나는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아버님도 그래요. 성품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산천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풍수지리라는 거는 산이잖아요. 산도 보고 땅도 보고 하는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눈이 매서워. 사장님 눈이 보통 눈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던 사업을 접어버리고 몇 년 하다 접어버리고 그게 통으로는 지금 가까 싶어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해봐야 사장님 해봐야 뭐 이거 그 지금 하시는 사업 해봐야 뭐 한 4, 5년 해봐야 막 접을 건데 뭐. 그 4, 5년. 그, 그 나이 더 들어가면 이제 내가 바람이나 쐬러 살살 다니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직업도, 뭐, 사장님이 뭐, 철거를 하든, 어쨌든 공사하는 거잖아요? 잘 지고. 지금 요새 거기 조금. 그쪽에 저, 내가 양산에 그 매곡동이라는 데 있는데, 이제 문재인이가 옛날에 그 지 살던 그 별장이 있어. 그 뒤쪽에 내가 이제 털 하나 반한 게 있어. 그쪽으로 이제 가가 지가 산 쪽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도 돼요. 사장님은. 난 보이기가 싫어. 도시보다는 그거 낫죠. 왜냐하면 산공기 마시가면서 또 조상님들도 사장님 쪽에는 어쨌든 산을 타고 많이 다니던 분이 계셔서 괜찮아요.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은 마음먹은 대로 어쨌든 간 안 되는 거 별로 없었잖아. 그냥 막 크게 눈에 포시 안 나서 그랬지. 그죠? 근데 그래 한번 해보세요. 농심 회장님 그 묘를 내가 써줬어요.
신촌 회장님. 그래요? 그 땅도 내 땅이라. 아, 사장님 땅이라? 네, 내 땅이야.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 이장애가 모시려고 했는데 형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농심회장이 자기가 좀 팔아라 해서 아, 팔았죠. 거대하셨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은 저 뭐 산속에 계시잖아요. 한번 갔다 오세요. 자주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온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버지, 엄마, 예, 아버지 산속에서요. 예. 그 밀양 계시는 분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온기가 좋아요. 갔다 오세요. 그 산소가 온기가 좋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갔다 오면 운세가 조금 재주가 좀 있어. 뭐 할아버지 묘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떨어지가 있는데. 떨어지가 있어도 그 도랑이잖아요. 네, 도랑이죠.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도 가고. 네, 갔다 오세요. 그냥 막 슬슬 놀이삼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온기가 좋습니다. 왜 산소가 다른 사람 산소하고 틀립니다. 온기가 좋고 산소 갔다 오고 나면 재수도 있어요. 사장님 갔다 오세요. 아들 때문에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갔다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